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이랑 저희 언니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가방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다 두지는 못해서 뒤쪽에 쌓아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최근에 구매한 가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요거는 뜨개질 로프 크로스백입니다. 가격도 21,000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메고 나갔는데 보는 사람마다 너무 귀엽다고 도대체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방은 지그재그에 진짜 많은데 저는 제일 저렴한 곳에서 구매했어요. 그래서 링크를 밑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털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흰 색깔, 약간 메리아스 같은 그런 면입니다. 그리고 아예 흰색은 아니고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흰색이라 때도 잘 타고 또 보풀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번 철에만 메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워서 샀고 가격이 저렴한 만큼 안에 마감이 조금 별로예요. 이렇게 끝부분 꼬다리가 보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안쪽이라서 신경 쓰이진 않을 것 같고 크기가 작은데 여기 또 뽕실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팩트랑 립이랑 좀 얇은 지갑을 넣고 다닙니다. 귀엽죠? 때 탈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검은색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눈올때 이거 메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흰색으로 샀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선이 짧은데 이렇게 쭉쭉 잡아당기면 이게 면 같은 소재라서 크로스백으로도 멜수 있어요. 키 크신 분들은 안 되시겠지만, 저같이 조그마한 사람들은 크로스백으로도 멜수 있습니다. 기분 전환용으로 좋은 가방입니다. 그리고 다음 가방도 엄청 귀여워요. 제가 요즘 약간 이렇게 뽀글뽀글한 매력에 빠져가지고 구매한 가방입니다. 윈터 플러피 핸디백 민트 색상 32,300원입니다. 요거 너무 색감이 예뻐서 포인트로 매기에도 좋고, 이게 안에 잠금 장치가 마그네틱, 요거 똑딱이거든요. 뚝딱인데 마그네틱이야. 그래서 은근 퀄리티가 좋고 또 안에 안주머니도 있어요. 너무 귀엽죠? 안에도 뽀글뽀글해. 귀엽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퀄리티가 좋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여기 앞에 있는 이 포인트도 색깔이 약간 핫핑크 색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죠? 크기는 되게 작아요. 요런 A5 60 다이어리만 해가지고 요거 넣으면 딱 맞아요. 크기가 작지만 작아서 더 귀여운 가방입니다. 들고 다니면 더 귀여워요. 다음은 JW페이 가비백입니다. 전 아이보리 색상을 구매했고요. 이거 산지 진짜 오래됐어요. 정가는 94,000원인데 이게 할인을 정말 자주 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 4만원대에 구매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할인할 때 구매하세요. 이게 크기는 좀 작은 편인데 안쪽이 공간이 꽤 넓은 편이라 넣고 싶은 거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잘 들고 다녔고, 요거 마그네틱이 있어서 되게 편해요. JW페이는 비건 브랜드라서 비건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이고, 그래서 엄청 막 들었는데도 이 정도 흠집밖에 없더라고요. 깨끗하게 잘 들고 있고, 요거는 정말 세일할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색깔을 막 고르면 안 되는 게, 제가 연보라색을 샀다가 엄청 찐보라가 오는 그런 슬픈 일을 겪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무난한 색상을 사는 걸 추천드려요. 엄청 잘 들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작은 가방만 들기 때문에 구매한 가방이고 크기가 진짜 크기 때문에 대학생분들께 완전 추천합니다. 디자인이 진짜 깔끔하고 무난해서 누구나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여기 로고도 되게 깔끔하게 박혀있죠? 윤곽으로. 색상이 7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베이지랑 고민하다가 페일스톤 색으로 구매했습니다. 베이지 색상은 약간 노란기 도는 색상이었는데 이건 진짜 페일하죠? 약간 시멘트 같은 색깔인데 아무 옷에나 다잘 어울려요. 저는 편집하다가 집중 안 되면 이 가방에다가 노트북, 충전기 뭐 이것저것 다 넣고 카페로 가는데 이 가죽이 생각보다 되게 튼튼하고 손잡이도 짱짱해요.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옆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노트북이랑 전공 서적 두꺼운 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겠네? 간호학과는 하나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노트북이랑 들고 다니면 되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안주머니도 있어요. Fill in the blank 써 있고, 안주머니. 이런 디테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주머니 없으면 진짜 불편한데,
안주머니가 있어서 엄청 마음에 들고요. 이 가방은 다 좋은데 아까처럼 맥북을 꺼낼 때 뭔가 샥 하면서 긁히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스크래치가 나진 않았지만 뭔가 여기가 되게 억세가지고 조심해야 될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다음은 나띵리튼의 나일론 숄더백입니다. 검정 색깔이고 18만 9천원이에요. 이건 진짜 제가 데일리로 제일 많이 드는 가방이고 요 안에도 지금 짐이 엄청 가득 차 있어요.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요거 빼서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많이 넣어도 모양이 알아서 잘 잡혀요. 그래서 아주 잘 드는 가방이고요. 그렇다고 크기가 너무 크지도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잘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색상이랑 재질이 다양한데 저는 일부러 막 들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데일리백으로 메고 싶어서 검정색으로 구매했고요. 나일론이라서 진짜 관리하기가 쉬워요. 사실 관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막 들고 다니면 됩니다. 저는 이런 나일론 재질인데 이게 스웨이드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겨울에만 멜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나일론이 좀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나일론이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나일론으로 구매했고 처음에 이 스트랩 조절이 되게 빡빡한데 매다 보면은 점점 부드러워져서 조절이 점점 쉬워집니다. 어디 갔지? 응. 여기를 이렇게 뿍뗀 다음에 슥 밀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다가도 크로스백으로 바꿔서 메고 숄더백도 이쁘고 아주 맘대로 잘 들고 있고요. 이것도 안에 이렇게 안주머니가 있어요. 제가 꽤 오래 맸는데도 깨끗하죠? 안주머니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점점 보부상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짐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가격도 적당하기 때문에 대학생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직장인분들도 완전 강추입니다. 근데 전공책은 안 들어가요. 그 정도 크기는 아니고요. 이게 호보백이 유행하면서 그때 겨우 구했었는데 지금도 인기가 많은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주문만 있어서 예약 주문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8만 9천원 이상의 값을 합니다. 다음은 완전 귀요미. 너무 귀엽죠? 이건 제가 선물로 받아서 예전에 보여드렸었는데 벨리사 제품입니다. 너무 귀엽고 제가 가진 가방 중에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소가죽이라서 부드럽고 저는 스노우 화이트 색상을 사가지고 엄청 아껴서 들고 있습니다. 때탈까봐. 사이즈가 세 가지가 있는데 미니 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고, 미니 미니 사이즈가 있고,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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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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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는 진짜 조그만하거든요? 요만해요. 진짜 약간 액세서리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중간 사이즈인 미니 미니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요게 정가는 46만 8천원인데, 지금 W 컨셉에서 35만원대로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W 컨셉이나 29cm에서 항상 돌아가면서 약간 할인을 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시고, 정말 귀여워요. 근데 생각보다 비싸죠? 여기 앞주머니에는 이렇게 모양 잡으려고 아직도 이거 넣어놨는데, 여기에는 에어팟을 넣으면 딱 맞아요. 아니면은 립 제품. 여기다가 넣고 다니면 되고, 여기에도 잔뜩 넣어뒀는데, 안쪽이 민트 색깔인 게 너무 예쁘죠? 엄청 신경 쓴 느낌이라 너무 귀엽고, 여기에도 안쪽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좁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들어갈 건다 들어가요. 차정원 배우님은 오렌지 색상 메고 찍으셨던데, 그것도 너무 예쁜데, 흰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전 흰색으로 샀고요. 제가 아직도 보관 중인데, 이렇게 핑크 색깔 예쁜 박스에다가, 여기 민트 색깔 더스트백 안에 넣어서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여분의 스트랩이 있어요. 이거는 허리춤에 차라고 오는 건데 한 번도 그렇게 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허리에 감기에는 이 미니 미니 사이즈는 좀큰 느낌이라 저는 이렇게 크로스로만 메고 다니고 있고 선물로 주고받기에 너무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예전에 언박싱으로 보여드렸던 구찌 홀스빗 1955백입니다. 그때 제가 273만원에 샀는데 지금은 315만원이더라고요. 벌써 가격이 엄청 올랐죠?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비싸게 샀는데 약간 싸게 산 기분?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어차피 계속 들 거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거는 제첫 명품 가방이고요. 그때 성과금 받아가지고 샀던 가방인데 지금도 아껴서 아주 잘 들고 있고 이거는 나이 들어서도 잘들것 같아요. 며칠 전에 서촌에 이렇게 메고 나갔는데 같은 가방을 메고 계신 분이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길을 건널 때마다 이 가방을 메고 계셔가지고 아직 인기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방의 첫 번째 장점은 멋진 디자인이고 두 번째는 스트랩입니다. 스트랩이 아주 기가 막혀요. 지금은 숄더백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뜯고 반대편도 뜯어요. 그리고 잡아당기면 이렇게 쉽게 크로스백이 됩니다. 저처럼 키 작은 분들만 크로스백으로 멜수 있고, 키 크신 분들은 긴 숄더백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나갈 때는 숄더백으로 메고 나갔다가 돌아다니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늘려서 크로스백으로 메고 다닙니다. 그러면 진짜 편해요. 여기 안쪽에 제가 똑딱이 단추를 넣어뒀거든요. 이렇게 처음 사면은 똑딱이 단추를 주세요. 길이를 늘린 다음에 여기를 마감을 딱 해주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좀 이상하니까. 그러면 완벽한 크로스백이 됩니다. 이런 디테일함을 보면서 역시 명품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닫는 것도 엄청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쓱 빼가지고 열면 되고, 칸이 여기 맨 뒤에 있고, 중간 있고, 앞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한 칸이 더 있어요. 약간 교통카드 넣는 칸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늘어나는 게 싫어서 중간 칸만 쓰고 있습니다. 안주머니 아주 잘 쓰고 있고, 단점은 무게예요.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데도 팔이 떨어질 것 같은데,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완전 가죽백이라 그런지 너무 무거워.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쪽 부분인데, 이렇게 두면은 항상 뭔가 꺾여 있어. 그래서 이 가죽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모양을 유지하고 둘 수도 없고,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근데 첫 번째 가방으로 저는 너무 잘산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가 하나도 없는 가방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구찌 스몰 레더 디스코백입니다. 이거는 153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홀수비백이 제첫 명품 가방이라면, 이건 저희 언니의 첫 명품 가방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아마 20대 초반? 중반에 샀을 텐데 아주 오래 잘 메고 다녔고요. 언니 기억으로는 138만 원 정도였던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은 153만 원입니다. 이게 첫 명품 가방으로 아주 좋은 게, 언니가 오래 맨 가방이라 좀 더러운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스크래치가 잘안 나는 가죽 모양이잖아요. 사피아노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막 들기에도 좋고, 누가 봐도 딱 구찌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으면서도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이고요. 이거 요 테슬도 너무 귀엽고, 또 크로스백이에요. 이게 가방 중에 제일 편한 건 크로스백입니다. 데일리로 메기에 정말 좋은 가방이고요. 이렇게 길이 조절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첫 명품으로 구매하기에 제일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그 마틀라스인가? 그건 너무 많이 드니까, 또 그거는 들면 들수록 굉장히 해지잖아요. 그 가방이 저렴하지만 세월이 진짜 잘 느껴지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저희 언니가 한 10년 전에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짱짱하다. 좀 낡았을 순 있지만 굉장히 괜찮은 가방이기 때문에 첫 명품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만수르 가브리엘의 클래식 미니 텍스처 레더 숄더백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겉은 까만데 속은 빨개요. 너무 예쁘죠? 엄청 빨개요. 언니가 한때 정말 자기 몸처럼 들고 다녔던 가방이고요. 이게 묶어서 잠그는 방식이라 그냥 적당히 묶어서 이 상태로 쓰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소가죽인데 딱 기스가 잘 나는 재질이죠? 가방을 살 때는 이런 걸잘 보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스가 굉장히 많고 까지기도 많이 까졌는데, 저희 언니는 이거를 펜으로 색칠하면서까지 썼다고 해요. 이거는 보통 직구에서 구매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가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검색을 해도. 한 3, 4년 전에 구매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기스 잘 나는 재질이고, 저희 언니가 굉장히 가방을 막 뜨는데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안이 빨강색인 게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살짝살짝 보이잖아요? 이게 너무 예쁩니다. 다음은 프라다의 리에디션 사피아노 트리밍 리나일론 호보백입니다. 이거는 123만 원. 명품치고는 좀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 이것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 핫했던 가방이고, 지금의 언니 가죽입니다. 정말 맨날 들고 나가요. 손잡이가 나일론인 가방은 114만 원이고, 요거는 가죽이라서 가격이 좀더 비쌉니다.
123만원? 이게 제 나띵리튼 가방이랑은 다르게 정말 작아요. 딱 손바닥만한 크기가 작긴 하지만 이게 나일론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고 때도 안 타니까 막 들기 편해가지고 자주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지퍼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니가 나름 이너백도 넣고 다니네요. 대박. 이런 꼼꼼한 편이었어? 이너백을 넣고 다니는데 요거는 어디 거야? 아, 사몰가. 사몰가. 여기 유명한 데 아닌가요? 이너백으로. 그래서 요거 넣고 다니고 안쪽에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박혀 있고 프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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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있고 여기 안쪽 주머니는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고 아마 안쪽 주머니가 없다 보니까 요거를 넣고 다니지 않나 싶습니다.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대충 추리닝만 입어도 요거 들면 잘 어울려가지고 코디하기 엄청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입어도 요거 하나면 약간 완성되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사실 100만원대 초반에 명품 가방 찾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거는 명품 치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또 되게 트렌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명품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예전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나중에 나이 들고 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다음은 루이비통의 포셰트 매티스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언박싱 올렸었는데 저는 언니가 이거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엄청 아껴들더라고요. 언니가 작년엔가 227만 원에 구매했는데 지금은 293만 원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죠. 이래서 명품으로 재테크한다고 거의 한 6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이게 되게 예쁜데 손잡이가 천연 가죽이어가지고 코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얼룩이셔서 그때 영상에서도 코팅 스프레이를 막 뿌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다 보니까 손이 잘안 가는지 언니가 안 들고 다닙니다. 굉장히 비싸고 예쁜 가방이지만 잘안 들고 다니는 가방. 이래서 명품 가방도 좀 편한 제품을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이쪽까지 안쪽 주머니가 있어요. 굉장히 깨끗하다. 다른 가방이랑은 다르게 거의 새 제품입니다. 제가 영상 찍는다고 이 가방 꺼내오니까 언니가 오랜만에 본다고 가방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가죽 재질로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천연 이 살색 스트랩이 훨씬 예쁩니다. 스트랩도 멋지죠? 조절하기 편하게 벨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가방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편한 가방이 최고다. 이 가방은 저희 언니가 저 루이비통보다 더 아끼는 가방입니다. 셀린느의 러기지 나노백이고요. 315만 원입니다. 이 가방은 요즘 다시 핫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요거는 스트랩이 굉장히 길어요. 스트랩이 길어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다 수선 맡겨서 줄여서 쓴다고 하는데 언니는 이렇게 묶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면세점에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수선 안 맡기고 그냥 묶어서 쓴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백화점 같은 곳에서 구매하면 1년 안에 무상으로 스트랩 길이 수선을 해주신대요. 잘라주신다고 해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그냥 들다가 길이를 나중에 가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편하게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색상도 정말 다양하고 크기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까 그 미니미니 그런 백처럼 나노, 마이크로, 스몰 사이즈가 있는데 요거는 나노,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근데도 그렇게까지 작진 않아요. 좀 적당한 크기? 저희 언니는 블랙 컬러를 샀는데 수리 컬러가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스크래치에 강한 재질이에요. 저는 이런 가죽이 좋더라고요. 너무 맨들맨들한 가죽은 좀 불안해. 작은데 생각보다 안쪽이 넓습니다. 바닥이 네모나게 넓어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안쪽은 스웨이드 재질입니다.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 저희 언니는 이거 모르고 안 잠가가지고 축의금 스틸 당했대요. 누가 훔쳐갔다고. 그 축의금 잃어버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닫고 쓰는 건데 이렇게 지퍼 여닫고 쓰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아도 열고 쓸것 같아.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안주머니가 있어요. 요거는 되게 무난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캐주얼에는 잘안 어울려가지고 언니가 잘안 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예쁘죠? 마지막은 버버리의 미니 레더 티비백입니다. 이거는 229만 원이에요.
되게 작아가지고 저는 좀더 저렴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요건 되게 맨들맨들한 재질이라 굉장히 스크래치가 많이 날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튼튼하고 스크래치가 안 났어요. 아주 심플하고 무난하게 생겼죠? 딱 버버리만큼만 있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좀 밀면서 빼야 돼요. 열어보면 이렇게 앞쪽에 칸 있고 중간 칸 그리고 여기 안쪽 칸도 있어요. 근데 되게 뻑뻑해가지고 아마 여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만 넣고 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진짜 미니백이에요. 잠금장치가 좀 어려운 편이라 그냥 언니는 열어놓고 이렇게 대충 열어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언니는 어떤 가방이든 다 열고 다녀요. 그래서 막다 흘리고 다녀요. 이것도 열고 다닌다고 하고 스트랩 조절 이렇게 벨트로 되어 있고요. 저는 언니 가방 중에 이게 제일 탐이 안 나는데 그래도 언니가 제일 최근에 산 가방이니까 귀엽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가방들은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잘 메고 있는 가방들이기 때문에 이거 잘 참고해서 예쁜 가방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한 가지는 있겠죠?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찍다 보니까 지금 또 벌써 이렇게 새벽 3시가 돼가지고 저는 내일 출근을 위해서 빨리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